일로와 일로와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우 짜라 짜. 신기했네. 진짜. 오늘 안 좋았다. 내가 좀 약간 진상같이 해놓고 오긴 했지. 어, 릴스 노래다. 아, 아 이거 들으니까 알겠다. 그게 제일 첫 시작이 있어. 그거 몰라. 근데 이제 많이 보이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어, 이거 나도 따라 할 수 있겠는데? 싶은 거지. 오래 졸라 아파. 카페인 때문에 머리 아픈 거 알지? 근데 그게 심리적인 거 아니야? 카페인이다 생각하고 먹어봐. 나는 심리적인 게 더 크다고 보니. 제이 팀이 이겼다. 제이가 이겼어. 제이가 승리한다. 그럼 이날 저녁부터 합숙이잖아. 이날 아침에 남녀 퇴근. 편하겠다. 그치. 저녁에 수진이 합숙하고 니도 29일날 올 거지. 낮에 그럼 케이크를 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진이 갈 때 다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날 저녁엔 뭐 먹지? 수진 좋아하는 거. 수진 그거 먹어봤나? 제비장 먹어봤나? 아 그래? 먹었지. 그러면 달맞이 산책하고 이날 저녁에도 밥 먹고 산책. 아침에도 산책. 왜냐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건강하게 보내기로 했으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또 그거 봐야 되네. 영화 소개 보고 아침에 모닝 산책하고 영화 소개 볼래? 영화 소개 보고 산책할래? 그럼 아침에 요가. 이날 아침에도 요가. 점심. 아 토요일 점심에 그거 먹을까? 달맞이 국수 갖고. 좋아. 오픈할 때 가야지. 11시 반에 오픈할 때. 김밥을 있을 거잖아. 수진이 오늘 날 같이 장을 볼까? 간단하게 건강한 걸 저녁으로 해먹고 과일이나 이런 거를 미리 사놔. 29일은 장 보는 날. 달맞이 국수 가고 남영 생일 당일 날 초를 돌면서 생일상을 좀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미역국 끓이나. 어, 미역국 어떻게 할래? 전복 미역국? 사는 걸 넣자. 오복 미역국 같은 데 사가지고. 전복만 넣자는 거야? 끓여볼까? 미역이 있긴 있어 우리 집에. 미역은 그냥 오래 끓이면 맛있어. 라고 하긴 하던데. 전복도 안 먹어 맛있나? 모르겠는데 전복 미역국을 안 먹어봤어. 나도 한 소고기 파여가지고. 일단 그러면 장 보면서 생각해보자. 아이 영 친구 집에서 저녁 먹고 약 먹으러 집에 후다닥 왔어요. 씻고 나왔고요. 요새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수술을 한번 하고 나니까 건강에 좀 많이 민감해졌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지금 엄청 빵빵하게 틀어놓고 살거든요. 겨울보다 더 따시게 지내고 있어요. 방구석이 좀 많이 건조하기도 하고 겨울보다 오히려 지금이 피부가
더 막 푸석푸석하고 더 트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가 더 무서운 게 꽃도 피고 봄 날씨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고 싶단 말이죠. 외출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좀 낮아지고 감기 되게 잘 걸리고 제가 비염기가 살짝 있는데 코로 봄이 오는 거를 느낄 정도로 코가 막 간지럽고 재채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알레르기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요럴 때 날씨 잘 풀릴 때 피부 유수분 균형을 잘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또 봄비가 자주 오고 그러니까 비 올 때마다 저는 기분이 조금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올 봄은 몸과 마음 그리고 피부까지 좀 튼튼하고 건강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건조하고 예민해진 피부는 재빨리 진정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판텐토인 에센스 톤으로 진정 케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의 보습력, 앰플의 농축된 영양감, 요 장점들을 하나로 합친 토너예요. 기초 단계는 줄이고 보습력으로 꽉 채운 토너예요. 피부의 보습제 역할을 하는 판테놀, 진정 효과가 있는 액토인 성분을 극진 보습 비율로 배합한 판텐토인 토너예요. 거기에 보습 입자를 나노미터 단위로 잘게 쪼개놨대요. 그래서 맑은 콧물 같은 제형인데 이렇게 피부에 발랐을 때 빠르고 촉촉하게 흡수가 되고요. 피부에 깊고 진한 보습감을 주는데도 산뜻하게 끈적임 없이 마무리되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인체 적용 테스트로도 보습력이 증명된 토너입니다. 저는 에센스 토너를 기초 단계에서 이렇게 두세 번 정도 피부에 덧발라주고 있거든요. 에센스나 앰플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토너만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 토너만 발랐는데도 속에서 차오르는 이 쫀쫀함의 깊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봄에 보습 제품 쓰고 싶긴 한데 끈적거리거나 유분기 있는 좀 꾸덕한 제품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고를 때 에센스랑 앰플 생략하고 판텐토인 에센스 토너만 두세 번 정도 레이어링 하는 거를 정말 추천하고요. 스킨케어 단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귀찮지도 않고 가벼운 수분크림으로 산뜻하게 마무리해주면은 하루 종일 건조하지도 않고 번들거림 없이 피부 컨디션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봄은 마녀공장 판텐토인 라인과 함께 피부 컨디션을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마녀공장 판텐토인 라인 전부 피부 보습은 꽉 채워주면서 흡수력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마녀공장 판텐토인 라인을 추천드려 봅니다. 머리가 자꾸 이상하게 떠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머리 감았는데 너무 기름지고 가려워가지고 머리를 좀 감았습니다. 친구가 이 샴푸에 문제일 수 있다고 샴푸를 바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쿠팡에서 샴푸도 좀 사고 제가 요새 커피를 끊고 차를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티백도 좀 사려고요. 건강관리 목적으로 너무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야외활동 겸 해가지고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조깅보다 약간 경보, 수면산책 그리고 경보 이렇게 해가지고 유산소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친구가 루이보스를 추천해줬어요. 루이보스를 좀 사보려고요. 루이보스 티백이랑 샴푸 주문 갈기는 중이에요. 저희 사촌 언니가 제 룸투어 영상을 보고 좀 많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화장실이랑 부엌 왜 전체적인 그런 인테리어를 보고 왜 하필 그 집으로 갔냐고. 근데 오늘 언니가 저희 집에 와보고 저희 집에 스며든 거예요. 다음에 조카 데리고 놀러 오겠대요. 영상에 담지 못하는 분위기, 뷰라든지 그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언니가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갔어요. 사촌 언니가 제 영상을 가끔씩 보거든요. 감사의 인사를 전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제가 향 취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진짜 좀 전형적인, 대중적인 그런 향을 좋아했는데 향 취향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절냄새? 풀냄새? 숲냄새? 자연냄새? 그런 향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지인들의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패키지에서부터 막 향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벌써 좋다. 진짜 그 소나무 냄새가 확 나요. 냄새가 진짜 진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을 줄을 몰라가지고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르라보 핸드워시 받았어요. 여러분 또 제가 막 한창 카메라 바꾼다 했었잖아요.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화질이 마이 적나라 해가지고 얘들이
저 피부를 되게 많이 좋게 봐주더라고요. 잡티도 많고 건성인데다가 피부도 얇고 그래가지고 잔주름도 많고요. 모공도 좀 있고 그렇게 썩 좋은 피부는 아닙니다. 제가 원래 브이로그 찍던 카메라가 요건데요. 캐논 지원엑스 마크3였고요. 요게 연식이 좀 된 카메라예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에 비해서 전반적인 성능이 좀 많이 뒤쳐져 있었어요. 화질이 조금 굳이었다. 4K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오디오 단자가 없어서 오디오를 연결하지 못했고요. 제일 치명적인 단점이 영상이 9분 59초까지만 촬영이 됐습니다. 그냥 짧게 클립 찍을 때는 상관없는데 좀 길게 구구절절 얘기할 때는 9분 59초까지만 찍혀가지고 끊어서 10분씩 영상을 찍어 왔었거든요. 말하다가 흐름이 끊기면 힘이 팍 세잖아요. 영상을 길게 못 찍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고요. 이런 거는 제가 찍으면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어가지고 그럭저럭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메모리 카드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영상이 제대로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영상을 분명히 찍었는데 컴퓨터로 옮기면은 영상 파일 형식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날린 클립들이 좀 많아가지고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유튜브로 열심히 발품을 팔아가지고 소니랑 캐논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강경 캐논 봐여가지고 캐논 EOS R8로 갈아탔습니다. 메인 카메라로는 R8을 계속 쓸 거고요. 완전 간 건 아니거든요. 지원엑스 마크3도 서브로 쓸 예정이고요. 카메라 바꿔서 기분이 좋고요. 카메라를 정말 받고 싶었던 이유가 영상의 깊이감 때문이었거든요. 건들 렌즈로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그 정도의 깊이감이 담기진 않는데 건들 렌즈로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실버 버튼 되면 사려고 벼르고 있었던 카메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실버 버튼을 포기한 건 아니지만 기변을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유명하신 분들이 추천 많이 해주시는 무난한 가격대, 무난한 성능에 평타치는 카메라로 바꿔봤습니다. 바꾼 카메라로 찍은 지는 좀 됐는데 아무튼 새 카메라로 맛있는 영상 찍어볼게요. 서 친구야, 내가 뭘 별명을 왜 갖다 붙여 별명을? 나 이런 너무 했잖아. 쓱배송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 샀냐면 케일 주스 먹으려고 쌈케일 샀고요. 딸기가 엄청 싸길래 딸기 한 팩 샀어요. 계란 한 판, 위생백 다 써가지고 비닐봉다리 중짜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사과, 냉이, 기리 우유 샀습니다. 잘 됐다. 제가 좋아하는 떡밥. 제가 한 번씩 이제 코너 가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는 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코너가 없어요. 코너가 이제 멀어서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를 샀어요. 집에서 한두 곡씩 땡기고 있거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한 곡 땡기고
자려고 해요. 저는 에코 넣는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에코는 껐답니다. 이사하고 나서 화품 샴푸를 쓰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가렵더라고요. 기름도 너무 올라오고 가렵고 머리에도 막 여드름 같은 게 자꾸 나가지고 단백질 샴푸로 바꿨어요. 이사오기 전에 쓰던 샴푸인데 헤어 플러스 단백질 본드 샴푸 다시 돌아왔습니다. 쿠팡에서 두 개 사면 좀 더 싸길래 두 개짜리 세트 구입했고요. 새 샴푸로 머리 감고 나왔는데 너무 시원하네요. 진작 바꿀 것을 대충 씻어봤는데 병원도 가야 되고 귀찮으니까 오늘 기초는 판텐토인 딥 모이스처 마스크로 대신해줄게요. 마스크팩도 마녀공장 판텐토인 에센스 토너와 마찬가지로 판테놀과 에토인을 4:1로 배합한 판텐토인이 함유된 마스크팩입니다. 마스크팩 뜯었는데 에센스 모자라서 시트 말라있거나 시트 덜 적셔져 있어서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마녀공장 마스크팩은 에센스가 무려 30ml나 담겨져 있습니다. 마스크팩이 에센스에 푹 적셔져 있어가지고 얼굴에 올렸을 때 겉돌지 않고 피부에 도톰하게 흡수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팩은 피부에 착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빈틈없이 피부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1일 1팩 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피부와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비건 생분해 원사 시트라서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지컷이라고 이렇게 팩 하단부를 쉽게 자를 수 있어요. 에센스가 30ml나 들어가기 때문에 다 안 쓰고 버리면 너무 아깝단 말이죠. 남은 에센스는 건조해지기 쉬운 하얗게 터버린 팔다리에 발라볼게요. 팩을 꽤 오래 붙여놨거든요. 팩이 아직까지 촉촉해요. 보시면 피부도 진짜 촉촉해졌어요.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베이스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들뜨잖아요. 근데 마스크팩이 피부에 보습을 가득 채워줘서 떼고 나서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도 밀리거나 들뜨지 않고 화장도 잘 먹더라고요. 카드 챙겨가지고 이제 병원 가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어가지고 좋은 결과 듣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오고 싶고요.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냉이 된장찌개에 냉이 넣어서 냉이 된장찌개 끓여보려고 해요.
오늘 점심은 비빔밥, 비비고 잡채, 냉이 된장찌개, 제가 담근 파김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벚꽃 이번 주에 다 피겠어요. 길이가 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줬어요. 마침 영양제가 필요했는데 저한테 딱 필요한 선물을 보내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6칸 열심히 챙겨 먹어볼게요. 오늘 낮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수술하면서 조직 검사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거기서도 안 좋게 나왔어요. 정정할게요.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한 달 뒤에 검사를 다시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제일 처음에 막 검사하고 다닐 때는 조금 실감이 안 나고 남의 이야기 같았다가 점점 이제 과몰입을 해서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무기력해지고 현생을 못 살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이 한 달 사이에 순차적으로 생겨가지고 계속 충격에 충격에 충격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무뎌졌고요. 이제는 또 다시 분리가 좀 되는 기분? 내 할 일 하면서 살아야지. 언제까지 충격받아하고 언제까지 힘들어할 건가. 현생은 살아야지 하는 이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요. 밀린 영상 편집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도 많거든요. 다음 검사 전까지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또 만납시다. 안녕.